네. 아무것도 못해요. 예. 근데 그래서 우수기 시간 제가 업무 분장이 2월 달에 나는 선유행정이라 그래서 방학 전에 업무 분담하지. 또 공립은 세 교사 오지 않냐? 아, 그 자리 비워놓고 하면 되지. 그런 학교도 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안 보려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제 관리자들이 안 하는 거지.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한 거예요. 교재 준비를 3월에 하려니까 짜증이 나니까 1월 2일부터 3개 학년 거를 교재 준비를 다 해버렸어. 와. 그러니까 한 학년에 15일 걸리더라고요. 24학년, 어이구. 예. 그래서 이 20시간, 아니, 여기, 3개 학년을 다 만드는데 2월 15일까지 했어요. 근데, 아이고, 3개 학년을 다 만들어버렸어. 짜증나니까. 그러니까 애들이 우울하고 학부모도 우울하니까 자꾸 민원 딱그 사사건건 따지고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아예 수업 준비를 하지 말자 이거예요. 그런 건 어떠세요, 선생님? 학기 중에 어차피 시간도 안 되고 정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수업 준비를 미리 다 해놓는다. 그래서 45일을 걸려서 2월 15일 날 제가 3개 학년 학습지를 다만 기본 학습지 그냥 정성껏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학습지가 있잖아요. 매 시간에 써야 되는 거. 그걸 다 만들더니 2월 15일이야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차산에 가서 막걸리를 두 통이나 먹었어. 너무나 기쁘니까. 막걸리 두통 먹고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? 내가 마이크랑 너무 멀리 떨어졌어. 그래서 막걸리 두 통이나 먹고 또 내려와 산에서 내려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저 광진교 옆에 스타시티라는 실내 포장마차가 있어요. 거기 가가지고 또 소주도 한병두 병이나 먹고 와 만세다. 난 새학기 나는 끝도 없다. 어떤 일이 와도 끝도 없다.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어요. 생활교육에 관해서 뭐지? 자문관을 좀 해달라고. 그래가지고 3개 학년 만든 것한 번도 못 써보고 서울시 교육청으로 파견 나갔어요. 근데 더 웃기는 거, 학교로 다시 돌아왔더니 교과서가 다 바뀌었어. 그랬어요. 근데 학교가 돌아왔더니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글을 다 올려놔, 그걸 소자를 다 올려놓은 거거든요. 저는 다 올려놔야 돌려. 올려놔야 누군가, 내 주변은 우리, we are all linked. 우리들의 행복은 사실 다 접속되어 있어요. 연결되어 있거든. 근데 누구라도 쓰고 행복해지면 그 행복해진 기운이 결국 나한테 다시 돌아오거든요. 제가 그거를, 돌아왔더니 조회수가 몇천이더라고. 제가 올린 수업 칠판이. 그래서, 좋아, 좋아. 네. 재밌게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댓글이 참 중요하네. 리액션이. 초등은 6개학년의 기본. 그렇지. 그건 죽으란 얘기지. 미안합니다.